누가 NTFS라 하라고 했어? 이 사람들 어? 스팀덱 없는 사람들이잖아. 당신들 스팀덱 없잖아. 난 있어. 난 스팀덱이 있는 이 소녀. 스팀덱 언박싱? 나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버리다니. 흔한 30대 백수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생방하는 도중에 택배가 와서 언박싱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팀덱 이제 독까지 같이 시켰고요. 뾰로 어텐션! 할머니 댁에서 대관람차에서 뭔 소리야? Your games are going places. 어댑터네요. 짜란. 오. 아, 개똥같이 만들어놨네. 아! 오, 박스가 특이하게 생겼네. 여기 볼이 있는데요. 볼이 이거 왜 있는 거임? 아, 아니 무슨 락을 걸었어? 아니 이마트야? 홈플러스냐고? 슈르륵. 아니 존나 크네? 아니 나 닌텐도 스위치 갖고. 아니 존나 큰데? 나 잠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데. 아니 아니 닌텐도 스위치가 커였잖아. 사이즈가 미니벨 키보드만 해요. 어 근데 이거 좋다. 이 버튼, 이 뒤에 버튼 두 개 있는 거. 그리고 옛날에 이제 망했던 거기 있던 거, 그 터치로 되는 그거를 여기다가 박아놨네요. 위쪽에 이제 C타입 포트가 하나가 있고 전원 포트가 있고 3.5mm 포트 있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상 이제 닌텐도 스위치랑 배치가 굉장히 유사하죠. 얘는 뭐 이제 게임 카드가 들어가고 그런 형태는 아니고 마이크로 SD 하나 넣을 수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SD 확장보다는 보통은 이제 열어가지고 M.2 SSD 확장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는 이제 64기가짜리 샀습니다. 제일 작은 거 샀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댑터 보관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USB-C 타입으로 돼 있고요. 요즘 시대에 맞게 5V 3A, 9V 3A, 15V 3A, 20V 2.25A. 그럼 45W짜리 충전기죠. 고속 충전기 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굳이 이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거다. 요즘 USB-C 타입 고속 충전기 많잖아요. 아니 독에도 충전기가 있네. 전부 다 근데 종이네요. 재활용할 수 있게 45W 똑같은 충전입니다. 독 같은 경우는 포트 구성이 조금 알찬 편. 오이 깜짝이야. 오 쉣. USB-A 타입 포트 3개가 달려있고 램 포트 하나, RJ45죠. 그리고 USB-C 타입, 여기가 이제 충전 포트고 HDMI 그리고 DP아웃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기기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고, 약간 그 닌텐도 스위치 독하고는 다르게 옆부분에 있는 꽂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대둔 형태가 아닙니다. 케이블이 직접적으로 나와있는 형태라는 거. 독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좀 귀찮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쏙 꽂는 게 아니고 넣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한국어 평양 표준시 아니죠. 저희는 이제 눈쟁시로 가야 됩니다. 약간 휴대폰 터치랑 비슷해요. 진동 반응이 있어요. 팀덱도 컴퓨터로 화면 송출되죠. 당연히. 왜냐면 USB-C 얼터네이티브 지원, DP 얼터네이티브 지원할걸요. 그래서 DP 독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독에 있는 거 말고도 그냥 컴퓨터 이용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팀 OS 설치를 하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아니 펜 소리. 아니 펜소리 싫어요? OS 설치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약간 네모내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아 근데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가벼운데 이제 약간 버튼들 누르는 감이랑 이 퀄리티가 좀 구려가지고 좀 별로인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무거움. 닌텐도 스위치처럼 쓸 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립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 촉감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무광 코팅 자체가 잘 돼 있네요. 보통 그 컨트롤러들 마냥. 근데 이건 닌텐도 스위치의 경쟁 모델이라기보다는 UMPC들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용할 수 있는 그 미니 PC들 있죠. 휴대용 아야네오라든지 그런 애들 경쟁 모델이라 사실상 펜 소리가 살짝 거슬 정도예요. 그냥 있으면. 근데 게이밍 노트북 수준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닌텐도 스위치는 사실상 소리가 거의 안 나는 수준이니까 가끔씩 발열 진짜 심할 땐 좀 나는데, 얘는 근데 지금 이거 설치하는 정도 수준의 발열 얼마 나지도 않는데 펜소리 이 정도 돌면 실제 게임 할 때는 좀 심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해봐야 알 것 같고. 저는 사실상 이거를 다른 용도로 샀다기보다는 리듬 게임 용도로 산 거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레이턴시 테스트도 조금 할 것 같아요. 리듬 게임이랑 좀 인디 게임 위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클릭 있잖아요. 방향키 클릭 있죠? 이거 2단 클릭이 있는 건가? 이게 1단이고? 아니면 1단이 없는 건가? 원래 1번 버튼은 2단 눌리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약간 2단 눌리는 거 같지? 양쪽 다 그래요. 그냥 유격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이게 그냥 유격인지 아니면 진짜 버튼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써봐야 알것 같아요. 오, 쉣! 아니, 이뭐다 있어요. 내 계정이랑 연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떠서 보이는데 그건 카메라가 쓰레기라 그렇고 웹캠이. 실제 디스플레이 자체 품질은 좋네요. 스팀덱 호환성이라는 게 뜹니다. 밸브에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이지 투온 리부트 아래 스팀덱 호환성 등급은 플레이 가능입니다. 필요 공간이 105기가가 필요하네 근데. 드라이브 모임! 아니 처음부터 이거 모임! 내장 드라이브 아니고 내장 드라이브 모임!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 SD 카드가 512기가짜리가 꽤나 많거든요. 촬영한다고. 이거 포맷해서 써야겠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를 장착을 했거든요. 리모트 플레이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바로 할수 있어요. 리모트 플레이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클라우드로도 내 개인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띄워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게임컴 만일에 이거를 가지고 거실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다. 근데 네이티브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품질로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리모트 플레이 가지고 이내 게임컴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스팀덱 가격 그렇게 안 비쌉니다. 저 최저로 산게 60 얼마인가? 그렇게 안 비싼데 이거? 64기가 별로 안 비싸요. 64기가 589,000원. 그렇게 안 비쌈. 이게 스팀을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들고 다니면서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의외로 뭔가 간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터치까지 되니까 뭔가 맛있다. 아니 SD카드 인식이 안 되는데요? 오, 뭐야, 됐다! NTFS로 떠서 그렇네. EXFAT로 포맷을 윈도우에서 한 다음에 스팀덱에서 SD카드 포맷을 해야 되네요. NTFS로 하면 쓰기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누가 NTFS로 하라고 했어? 이 사람들, 어? 스팀덱 없는 사람들이잖아! 당신들, 스팀덱 없잖아! 난 있어! 난 스팀덱이 있는 이 소녀. 저장 공간에 가면은 Yeah! Micro SD Card! DJ Max를 먼저 해볼까? 아니 무슨 다 100기가야! 아 잠깐만 그러면 원격 리모트 플레이 먼저 한번 해볼까? 오! Shit! 아니 컴퓨터에서 키자마자 여기에 연결됨이라고 떴어요. 여기 지금 보여요? 그냥 자동으로 인식됐어. 내가 같은 인터넷 망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기계가 떴습니다. 아주 빠르게 떴어요. 스팀 키자마자 떴음. 그럼 스팀 링크? 페어링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아 게임 옆에 스팀덱으로 플레이 버튼이 생긴다고? 아하! 원격으로 플레이 버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을 설치 없이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게임에서 선택을 하는 거구나. 아 여기서 PC를 선택하고 스트리밍을 하면은 그렇네. 원격 컴퓨터에서 업데이트 도중. 업데이트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 됐다. 예! 아니 딜레이 모임? 아니 딜레이가 없는데? 베이직으로 판정 잘 나온지 봐야겠다. 일단 이 원격 플레이 할 때는 컴퓨터에서는 게임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아마 재생장치가 스팀 쪽 뭔가 재생장치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이거 PC로 이렇게 화면 띄워도 PC 화면이 그대로 뜸. 사실상 그냥 원격임. 아니 프레임이 한 15프레임 느낌인데? 나 이제 정보 보이게 해놨어요. 프레임 같은 거 MV12를 이용을 하고요. 다이렉트 11 1280에 720 60프레임 50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비트레이트는 뭐 15,000까지도 올라가네. 음? 아까에 비해서 엄청 부드러워졌다. 프레임 설정을 60으로 바꿔보거든요. 오 60프레임 해놓으니까 60프레임 나온다. 오 리듬 게임을 할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상 6키는 할 수가 없어요. 배치 때문에. 비트레이트는 15,000 정도 꾸준하게 박힙니다. 아,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원격입니다. 여기 딜레이 뜨는 거는 레이턴시가 10ms 정도로 레이턴시가 뜨네요. 10ms 이하. 미리세컨드 그래프가 뜨거든요. 딜레이 그래프가.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뜨는데 이 그래프 옆에 숫자가 있어요. 스트리밍 레이턴시 인풋 1ms 디스플레이 8ms 총 합쳐서 10ms밖에 안 돼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죠? 또 싱크 맞추는 기능에서 싱크 맞추면 무리 없는 수준? 리듬 게임도 문제 없는 수준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게이밍 자체도 뱀서 같은 거 하기 딱 좋겠다. 깜받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PC에서 보던 디자인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다운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최고 속도. 왜냐면 와이파이 5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40메가 찍히네요. 이건 이제 스탠드 얼론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팬 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근데 약간 따뜻한 바람 나와요. 오 내 저장 그것도 싹 다 연동이 되네요.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시야각이 OLED급인데 뭐 거의 뭐 없는 수준인데? IPS라고? 아니 근데 진짜 눈으로 봤을 땐 OLED급이라니까? 근데 닌텐도는 수직 시야각 별론데. 아니 얘는 수직 시야각도 좋은데요? 수직 시야각이 이 정도 넘.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밝기가 오 쉣!
컨트롤러 미세 컨트롤 가능. 약간 짜바리 게임들 하다가 밤샐 수 있겠는데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디 게임들 있잖아요. 하다가 밤샐 수 있겠어. 스틱 솔링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버튼은 도대체 1차 버튼이나 2차 버튼 이 눌림 구분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는 거의 구분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유격 같아요. 실제 플레이하면서는 그 눌리는 느낌이 거의 안 느껴져요. 빡 누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아, 진짜 상당히 괜찮아. 이런 게임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툼레이더 같은 게임. 스틱은 엄지로 움직이기에 가동 충분히 적합해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딱 적당한 정도? 만일에 이제 손이 좀 더 크다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스팀에 나오는 게임들은 이 스팀 덱에 최적화돼서 나오는 게임들이 아니잖아요. PC게임에 마치 컨트롤러만 달아서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 그런 류 게임들을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호환성 체크에서 이걸 했을 때 아 이렇다는 걸 대부분 알려주는데 그래도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이작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엘든링 이런 게임류도 괜찮을 것 같고 FPS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못하겠죠. 리멀드 같은 이런 거라든지 물론 할 수는 있지. 터치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 컨트롤러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패드 컨트롤링이 되는 게임들을 쓰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방향키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방향키도 있고 조작 스틱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스팀 컨트롤러를 안 써봤거든요. 옛날에 스팀 컨트롤러 자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갖고 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마우스 트랙패드 있죠? 노트북에 그 트랙패드가 양쪽에 달려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게 생각보다 좋을지 어떨지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써본 걸로는 생각했던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는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확실히 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실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스팀덱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장비들도 꽤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뭐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독에 장착을 해서 도킹 스테이션 업데이트도 된다고 뜨네. 아니 도킹 스테이션 안에 칩이 있나봐. 도킹 스테이션 자체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전 좀 더 써볼게요. 솔직히 이런 기기는 지금 언박싱에선 잠깐 이제 초기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잠깐 알려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장비를 조금 써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써보고 나서 후기를 조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 기기로 많이 할 만한 게임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첫인상 굉장히 만족합니다. 오이 박쥐 새끼들아. 아!